자, 그리고 또 다음 도시로 또 바로 넘어가시죠. 자, 우리 여행하다 보면 네. 뭐 여행도 그렇지만 얻어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. 얻어 걸린다. 오, 네. 뜻하지 않게 제가 여행을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깊은 산 속에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가득한 거예요. 오, 네.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요.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어딜 갔을까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다시 차를 몰고 왔는데 저기 보이는 저 도시. 저게 레드보 프로방스라고 하는 오래된 마을인데요. 저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남프랑스 그러면 우리가 뭐 라벤더라든가 이런 향 같은 것에 많이 유명해져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한 모든 제품들이 저기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요새 같은 도시에 있으니까 전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데 근데 저 마을의 진짜의 보물은 바로 그 옆에 빛의 채석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. 빛의 채석장? 네. 그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. 아 네. 저기 보이는데 저게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채굴하던 채석장이에요. 저기 벽면에다가 빔 프로젝트로 그림을 때리면서 이 우리 그 빛의 벙커처럼 해주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. 와 좋습니다. 네, 실제로 제가 찍어온 건데요. 저 야외인 거죠? 아닙니다. 이 그 채석장 안에 우리 동굴처럼 일정 네. 그렇죠. 광산과 같은 곳이에요. 네. 그곳에 저렇게 30분 간격으로 프랑스에서 정말 이름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림이 30분 간격으로 빔 프로젝트로 저렇게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돌려지고 있는데요. 저기에서 하루만 지내도 프랑스 세계 그 미술사를 다 읽을 수 있을 정도. 약간 오페라 극장의 느낌도 날 것 같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와, 너무 멋있네요. 야, 이게 채석장 실제 채석장을 이제 지금은 저렇게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야, 프랑스 이렇게 매력적인. 근데 저는 파리만 생각했지. 근데 남부 제 버킷리스트에 한번. 근데 저 파리도 못 가봐서 파리 찍고 남부까지 가는 걸 한번 버킷리스트 추가하겠습니다. 네.